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부활절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찾은 줄 믿고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이렇게 맞는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는 매우 특별한 예배인 줄 압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와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우리 죄악된 마음 속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참회하는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더 강하여지고 믿음이 성장하며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한국에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고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본문으로 우리 부활주일 말씀으로 상처입은 치유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붙여보니까 예수님은 상처입은 치유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냥 치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들을, 영혼을 치유하시는데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상처 입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온 상처 입은 치유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을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그런 인생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영혼들 살리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강을 선포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는 믿음을 격려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평강을 선포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나타나시는 장면이요. 이게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 부활의 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에 십계명에 나온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적용되고 그 정신을 지키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의 날을 우리가 지켜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뭐 여러 가지 뭐 야 그럼 우리 주일을 뭐 다른 날로 또 바꿔서 지켜야 되냐 이러지 않고 그냥 이 날을 주일로 잘 지키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이래요. 저녁이에요. 깜깜한 어두움이 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웠대요.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모인 곳의 문을 닫았대요. 이게 마치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우리 신앙인들, 아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두려워서, 이 코로나로 두려워서 다 문 닫아요. 예전 같으면은 그 여러분 이건 그런 경험 한번 해보잖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 저 같이 가요 하면 웬만하면 열어줍니다. 웬만하면. 요새 같이 가요 하면 어 저기 누가 온다 빨리 닫아라.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 막. 너무하죠. 응?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왜? 죽을까봐.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유대인들이 지금,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문만 닫은 게 아니라, 뭐까지 닫았냐? 믿음의 문도 닫고, 마음의 문도 닫고, 사랑의 문도 닫았어요. 지금 이 어려움이 한번 불어닥치면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강조해요. 사랑의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문도 닫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의 문도 다 닫아요. 그래서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면 좀 강팍해져요. 왜요? 두려우니까. 또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모든 문을 닫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뭘 맨 처음 선포한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셔서 이걸 선포해 주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처음에 가셔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 만나는 뭐 아들, 딸, 자녀, 부모, 형제한테 샬롬을 선포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선포하면 평강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진짜요. 우리가 자꾸 두려움을 주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들한테 두려움을 계속 주잖아요. 자녀들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컸어. 그렇게 듣고. 근데 만약에 부부끼리도 늘 서로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평강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축복을 나눠주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믿음으로 입술을 열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치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고 문을 꽉꽉 닫은 제자들이 가서 먼저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체가 어떤 모습이에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여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찢기신 그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상처난 자국을 보고선 어떠했다고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무서워 이렇게 아니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상처를 입었지만 가가지고 나를 배신한 저 제자들에게 가서 사랑과 화평을 선포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채로 죽은 채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한 번 더 선포해요.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냐면 파송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세요.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고 직장에 돌아가시고 학교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예수님 파송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평강을 선포하라고요.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강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으셨지만 치유자로 오셨어요. 상처 입으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상처 입으면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특히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상처 준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나를 상처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치유자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상처 입었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 형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들 나 왜 배반했어? 왜 베드로 너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하면서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성경의 인물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물었더라. 지금 요셉의 형들은 떨고 있어요. 나 떨고 있니? 뭐 옛날에 그런 대사 있었는데 나 떨고 있니? 너무 떨고 있어요. 서로 그래 떨고 있어. 왜 떨고 있냐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 뒤에 요셉은 지금 그냥 요셉 옛날의 요셉이 아니잖아요. 어떤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우리의 목줄 쥐고 있는 요셉인데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갚고 우리를 죽이진 않을까? 우리를 해하진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때가 왔군 하면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내가 복수에 피해 복수를 하리라 하지 않고 요셉이 한 말이 여러분 이 말씀 새기고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나타나셨던 그 모습이에요. 요셉에게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샬롬을 요셉이 형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으로 읽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을 평소에 이렇게 요셉의 형들처럼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해 봐요.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별히 그러려면 뭘 해결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상처받은 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좀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한번 뭐 연애하다가 상처 한번 받아도 평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야 내가 남자. 근데 어떤 사랑했던 여인에게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평생 나는 여자를 안 믿으리라. 그러면서 다짐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막 예수 믿듯이 거의 막 신앙으로 반대야. 여자인데 한 남자에게 상처 받았어. 평생 남자를 안 믿으리라. 그러고 살아가요. 다짐하리라. 여러분 상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상처받은 적 있을까요? 아,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내가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 가질까요? 절대 성도들 사랑의 눈으로 안 볼 거야. 의심의 눈으로 볼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배반 당하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뭐 제가 앞으로 목회하다가 뭐 정말 별의별 사람 다 만나겠죠. 그래도 난 사랑할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좀 한번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나 이제 안 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의 상처입은 치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잖아요. 더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모습과 십자가 지신 후에 상처 입었지만 제자들을 사랑했을 때는 이게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상처 입었지만 예수님처럼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참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많은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인물을 볼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이었어요. 배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 강풍 만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에 있는 뭐 짐도 버리고 심지어 배에 있는 기구까지 다 버리고 이제 아 이제 우린 여기서 죽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가운데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두려워. 여러분 배가 막 뒤집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래, 안심하래요. 그러면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 없고 오직 배만 이렇게 부서질 거라고. 그 말씀을 받고 바울이 이거 잘못 전하면 좀 미친놈이라고 할 텐데 이거를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누가? 바울이 죄수가 거기 있는 사람들 안심시키는 거예요.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기도하는데 얘기하시더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 손에 붙였다. 다 살 거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것은 로마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담대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명 끝나기 전까지 안 죽는다. 아우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인생이 죽느냐 안 죽느냐 뭐 그거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를 가지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아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가이사 앞에 서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면 아 아직 사명 안 끝났구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죄수의 신분이라도 다들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울처럼 쓰시면 좀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미친놈 소리 들어도 안심하라고. 배만 손상 있고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라고. 그때 그러겠죠. 저 미친놈이. 아 죄송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저 미친놈이 죄수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배에 기구까지 다 버렸는데.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나 봐요.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즉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 가운데 다들 이제 뭐 먹기도 포기하고 이제 먹어서 뭐해. 그리고 막 여러분 배멀미 해봤어요? 아무것도 막 안 들어와요. 못 먹고 있는데 열 나흘이나 못 먹었대요.
이제 죽었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없으면 죽기만 기다려요. 죽기만. 그래서 오직 생존이야, 생존. 근데 바울은 뭐냐? 사명으로 사니까 먹으라고, 음식 먹으라고. 먹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거 코로나 이거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양식도 못 먹어, 말씀도 못 먹어, 막. 아무것도 못 해. 이게 우리 신앙이 너무너무 이 땅에서의 그 삶과 죽음을 못 넘어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보니까 성경 보니까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믿는 자들 안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사명으로 사세요. 사명으로. 너무 생존으로 살지 말고. 왜 먼저 그의 나라 우를 구하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생존으로 사는 거예요. 생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우를 구하라. 사명으로 살래요.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한대요. 할렐루야. 사명이 남아있으면,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 데려가시려고 해도 쟤 때문에 많은 영혼이 살고 있네? 더 연장시켜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음식 다 입 벌려가지고 먹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 없으니까 안심하라고. 계속 평강을 선포한 거예요. 안심을. 근데 우리가 지금, 아니, 나는 교회랑 목회자들은 정말 좀 사람들을 평강을 선포하고 안심시켜줘야 될 교회라 목회자들도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어요. 난 우리 희망의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심하셨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276명이 다 구조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 이 276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누굴 통해서? 바울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도면 하나님 믿을 것 같죠? 웃기지 말아요. 이 276명 중에 나중에 이제 멜리데 섬에 걸리거든요. 바울 때문에 살았는데 저 죄수들 죽이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죽어라 안 믿는다니까.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 좀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부모 형제 살리시고 살리셨는데 안 믿어. 바울 죽이자. 근데 이제 다행히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살리자고 해가지고 살렸다고요. 그러니까 난 이거 보면서도 참 그 276명 중에 그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막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억지로 막 음식도 먹으라고 하고 먹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나서도 강팍해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 옥토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위 덩어리처럼 그냥 딱딱해가지고 그냥 깨트리려면 너무 힘든 그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되셔서 주님의 은혜 많이 받아 누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심 맺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죽기 두려워해가지고 내 성경 보다가 그러면 목사님 그런 예가 또 있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아본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분이에요. 노인이에요. 근데 노인인데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 더 성령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마 그리고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메시아가 탄생할 건데 보기 전까지는 안 죽는데 라고 했을 때 노아도 그랬죠. 방주 지을 때 미친 소리 들었겠죠. 미친 노인네 소리 들었을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여기 안심하라고 배만 상하고 여러분 한 명도 안 죽는다고 미친 죄수 소리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세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시므온은 이 지시를 받고 이걸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우 이제쯤 주님 저 데려가시면 좋겠는데요. 너무 허리 아파요. 걷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아니야. 아직 너 갈 때 안 됐어. 아, 저 머리 너무 아파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저 주님 충분하니까 천국 데려가 주세요. 아니야. 너 아직 아니야.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29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신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제가 이 말씀 보고 너무 웃었어요. 시므온은 나름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었구나.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날은 주님 저 이제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쓸데없는 소리 마. 아직 너 사명이 남았어. 너 내가 얘기했잖아.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너 천국 못 간다. 아직 있어라. 아 주님 시므온이 얘기했을 거야. 저 무릎 관절 다 나갔거든요. 걷지도 못해요. 그래도 안 된다. 저 지금 눈도 침침하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 주님 저 숟가락이 들 힘도 잘 없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메시아 보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정말 메시아를 보고 나서 찬송하고 아기 안고 온 부모님도 축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복음 2장 29절 읽어봐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자는 마지막에 죽을 때 요 고백하고 죽어요. 진짜요. 사명 감당하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아 주님 이제 제 사명 끝난 거군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천국에서 진짜 안식 누리겠네요. 그렇게 죽어요. 근데 사명 감당 안 하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내가 내 돈 써보지도 못하고 묻어뒀는데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뭐 그러면서 막 못 죽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 앞에 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는 또 뭐냐면 바울처럼 여러분 이 시므온처럼 여러분 사명으로 살면 사명 끝날 때까지는 주님 안 들어가세요. 제발 너무 염려하지 말고 평강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야 이제 됐다 이제 교회 좀 나와라 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상처입은 치유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에 파송하시면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 거를 이거를 선포하면 그래서 죄사함의 이 복음을 선포하면 그걸 믿고 그 사람들이 죄 용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가만히 있고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한 게 뭐냐면 야 나 좀 약 좀 발라줘.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죄를 사했다. 이제 너희들은 이걸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땅에서는 한 번 다 죽어요. 코로나 만약에 걸렸다면 난 사람들 있죠. 다른 병 걸려서 죽어요 안 죽어요? 결국엔 다 죽어요. 뭘 네. 독감 걸려서는 더 많이 죽어요. 근데 얘기했죠. 교통사고는 1년에 그 3, 4천 명 죽어요.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이거를 막 그냥 막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잘 하세요. 잘 관리하고 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 뭐 피했다고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하게 바뀐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죽는 거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 땅에서는 한번 죽는다고요. 근데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의 잠을 자야 돼요.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근데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읽어봐시죠. 사도들의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부활을 전했어요. 그 사도들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십자가 죽은 줄 알았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랑 다 봤잖아요. 부활의 증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할렐루야. 누가 부활을 관념으로, 누가 부활을 사상으로, 철학으로 얘기한다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목숨 걸고 전했어요. 예수 십자가 지실 때는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고선 내 목숨 내놓고 전했어요. 왜? 사실이니까. 증언한 거예요. 증언. 설득이 아니라 증언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전하는 게 싫어했다고요. 여기 세 무리가 나오는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특별히 어떤 특정 그 파가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파 중에 하나 사두개인파라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뒤에 뭐 에세네파도 나오고 여러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두 파 핵심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인데 바리새파는 그래도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 읽어보시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거 질문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때에는 계대결혼이 있거든요. 옛날 이스라엘에는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 하는 그 계대결혼이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 하다가 첫째부터 해서 일곱째까지 다 죽고 여자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부활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부활 때는 전혀 다른 차원과 전혀 다른 법칙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을 드릴게요. 앞으로 21세기 지금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지만 사두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사두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다고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어요. 사실은 관념이에요. 내세를 안 믿어요. 그 사람들한테 오직 뭐예요?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건, 그 한 건 우리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만약에 우리 육체를 살리는 게 핵심이었으면 순교하면 안 돼요. 스테반 순교? 미친 짓이에요. 열두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미친 짓이에요. 바보 짓이에요. 바울? 바보 짓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다음에 나중엔 육도 살아요. 부활할 때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 육이 사는 게 1등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쁜 분이에요. 만약 그러면. 왜냐면 우리를 순교하는 걸 잘했다고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순교한 사람들을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요. 믿음 지킨 거. 666 안 받고 믿음 지킨 거 잘했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쁜 분이에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내버려두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우리를 내버려둔 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우리가 왜 믿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야, 이 땅에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육이 죽게 생겼고 내 건강이 지금 어렵게 생겼고 내가 못 먹고 못 살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냐? 네. 신앙을 위해서라면 좀 못 먹고 못 살고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대로 된 복음이지 어디 이 땅의 육적인 걸 가지고 어디 예수님의 사랑을 뭐
사랑의 거리두기가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웃사랑 해봤어요? 네, 물어보고 싶어. 이웃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그달 영혼을 놓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봤어요? 복음 전해봤어요? 그거 아니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 어차피 한번 죽어. 근데 네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안타까워하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그걸 사랑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부모 형제가 남편 아들 딸이 다 죽어가는데 지옥불에 떨어져 죽는데 내버려 두는 걸 복음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걸 그걸 사랑이라고?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근데 이런 사두개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저는 타협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신앙은 생명을 내걸거라도 지키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예수님이 상처입은 치유자로 오셔서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요정 고쳐주다가 억울하게 갇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일게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있죠? 좋은 일 하는데 어려움 당해요. 근데 그때 원망할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그러니까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걸 회개하고 좋은 일 하다가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그럼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들어요. 옆에 뭐 하나님이 듣고 일단 먼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몸이 병들고 아프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죄수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죄져서 왔겠죠. 그걸 듣는다고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자식들이 들어요. 물론 아, 우리 엄마 아빠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해서 무슨 기도하고 찬송이 나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자녀들이 나중에 어렵고 힘들 때 그거 생각해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기도하고 찬송하셨지. 그땐 이해 안 되고 광신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믿음이 올라와서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뭐 옥문이 열리고 다 풀어졌어요. 그때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가지고 뭐 하려고 했다고요? 야, 죄수를 도망갔구나 생각해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어요. 근데 이걸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 마음에는 뭐가 엄습한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면은 두 가지로 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야 이제 살 소망이 없다. 너무 두렵다. 칼을 빼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 먹고 죽고. 근데 이제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생명, 내 생명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내 생명 해야만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멈추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나아가요. 그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려요. 사도행전 16장 29절에 31절 읽어봐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다른 사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살려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가가서 오히려 자기는 상처 입었어요. 매맞았어요. 근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내가 상처받았지만 내가 아프지만 비록 내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다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상처를 내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물어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때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그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이제 두 말씀 읽고 이제 마치고 기도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이제 부활의 말씀 전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리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부활의 능력인데요.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다 복음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음식을 차려주고 먹게 했어요.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넘쳤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간수의 상황은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내 인생 끝났구나. 뭐 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이게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가가면 나 이제 아무 소망 없어. 난 이제 죽을 거야. 하는 사람도 몇 시간 뒤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이제 읽기 전에 어제도 진짜 요태처럼 전도하는 게 약간 힘든 때가 없다 싶을 정도로 우리 나눠줘서 계란 예쁘게 싸가지고 계란이 두 개 들어가는데 저기 보니까 다른 것도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초콜릿 넣었어요. 초콜릿 넣고 작은 껌도 주세요. 껌도 넣고 그 다음에 또 뭐 넣냐면 뭐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거 말씀 선거 카드도 몇 개 넣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놀이터에서 노는 초등학생들 좀 전해주고 저기 보니까 여중생들이 좀 있어요. 여중생들. 그래서 여중생들한테 좀 전해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부활절 계란 나눠주는 거 뭐 보통 받을 텐데 약간 이렇게 저 마스크 쓴 아저씨가 나한테 와서 왜 이런 걸 주지? 이렇게 거리두기 안 하시네? 막 이런 눈짓을 어린아이가 되게 나를 정죄하면서 봐서 너 예수님 믿니? 교회 다니니? 부활절에서 이거 계란 주는 거야. 예수님 믿어라. 그러니까 한 해가 되게 먹고 싶은 거 받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도 받아도 되는 거야? 받고. 근데 막 복음을 전하고 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하고 오면서 정말 이때 복음 전하는 게 쉽진 않겠구나. 그래도 여러분이 계란 주면서 전도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한 자들 몇 명은 그 부활의 복음 받아들이고 믿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한번 기도해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아덴 전도할 때 대부분이 안 믿고 조롱했어요.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 부활을. 근데 그 중에 여기 두 명 인물 나와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랑 다말이라는 여자. 너무 고마웠는지 기록을 해놨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은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또 몇 사람이 믿었대요. 여러분 아마 오늘 가서 복음 전하면 대부분 조롱받을 거예요. 조롱받더라도 부활절에 부활의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성찬식 있습니다. 이 성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도 조롱받더라도 이 부활의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이 복음 듣고 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여 한번 부르고 또 성찬식 놓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